좋습니다. 예. 아, 잠깐만요. 괜찮습니다. 예. 잠깐만요. 이거 혹시 뭐 짜거나 이런 거 아니죠? 아니죠. 이 사람아. 아, 뭐 괜찮습니다. 엠블랙 예. 뭐 친구들. 예, 예. 저희가 저희도 뭐, 괜찮아요. 저희 이렇게. 저희도 엠블랙이 네. 결승 오는 게 좋아요. 아. 자, 이렇게 되면은 두 팀. 조문근 정인 팀 대 네. 김현숙 씨와 배가연 씨 팀.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름 특집 도전 천국 예선전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어떻게? 아름. 첫 번째 대결. 홍진영, 이홍렬 대 박은지 트와이즈. 여름 특집으로 하는 도전 천국. 아, 이번 예선전은 아, 일단 저희 대선배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이홍렬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모시려고 네. 정말 공을 들였어요. 지금 사실은 이용료 네. 선배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도전 천국이 있는 네. 겁니다. 산타 역할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가요 올림픽 도전 천국이라고 해가지고 네. 와! 나 왜 저러니? 김정은 씨 화장 봐. 화장 봐. 어떻게 해. 이용료 씨는 그렇게 촌스럽지 않아요. 나 왜 저래. 이용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음정심사에는 서수남님. 와, 그랬어. 네, 마지막으로 감정심사에는 플랫폼 없는 네 분이 수고했습니다. 감정심사. 가보라, 가보자. 도대체 라이브 무대였네. 어머. 아니, 저 때는 라이브였어요. 밴드가 있네요. 예, 예, 예. 밴드가 있어요. 기억이 나나 내가. 아. 아니 밴드도 있고 감정에 뭐 예, 음정까지 심사를 했었네요. 그러네. 아, 와. 이용현 선배님이 파일럿을 잘했기 때문에 네. 저희 애들의 분위값과 또 저 가정에 그렇죠.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저랑은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벌써. 예. 18살 차인데 이런 애 데리고 내가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아니 힘드시지 않았을까. 데리고 녹화만 가면 여자 쪽만 쳐다보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괌에 가서 괌에 가서 미스 괌을 미스 괌 영어 세 단어로 꼬신 여자. 어떡해요 어떡해요. 몰래 물어봐. 뭐라고 꼬셨는데. 딱 세 마디 했습니다. 세 마디. 프리티 프리티 뷰티풀 알콜 오케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아들들아 사랑해. 자, 이어서 우리 두 분의 상대할 팀입니다. 우리 박은지 씨와 트와이즈 반갑습니다. 네. NRG 옛날 팬이었다고 하는데 천명우 씨를 좋아했나요? 누구 좋아했어요 NRG에서? 아, NRG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팬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팬클럽 창단식도 갔는데 기억나요. 천재 1호. 천재 1호. 맞죠 맞죠. 그때 못 봤을까? 그때 왜냐면요 저는 노유민 씨 팬이었거든요. 이런 노유민 씨 좋아했는데 예. 자, 이어서 엄청난 신이 등장했습니다. 2EYES Wake up, we are 2EYES. 안녕하세요, 2EYES입니다. 자, 먼저 이용현 선배님과 홍진영 씨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멈춰를 외쳐주시고요. 네.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멈춰, 멈춰, 멈춰니까. 김훈 나를 두고 하리라 신은 노래입니다. 나를 두고 산 넘어 가시더니 한 달 두 달 해가 또 가도 편지 한 장 없네. 돌아와 주오 나를 잊지 말고